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2월 25일 무술일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정유월 다음에 갑을병정 무기경신. 거기서 이제 정유 다음에 들어온 무술일이에요. 우선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 만난 분들과 또 이런저런 대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낮에 제가 방송을 했고, 이제 대화를 할 때, 예전 사주 상담 받을 때 실망했다. 되게 다른 선생님들께 실망을 해서 이제 사주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다 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거는 이제 자주 듣는 이야기라서, 이게 제가 잘 달래드리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저도 상처를 드릴 수 있는 입장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사주 상담이던 어떤 운명화 상담들은 맞추는 데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 사실 더큰 목적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답을 제가 못 드릴 수도 있다 얘기는 드렸거든요. 맞추려고만 하면은 실망하실 수 있다. 수긍을 또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 말고도 다른 분하고 상담을 할 때, 이것저것 뭔가 이제 많이 들으러 다니시고, 점집도 좀 많이 다니시고 이쪽으로 관심이 상당히 많으셨대요. 근데 이제 점과 사주의 구분은 잘 못하시고 사주 지식도 전문 단어는 막 입에서 내뱉으시는데 이 기본 어떤 큰 테두리나 이런 시간 공간의 개념은 거의 없으셔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단어는 막 많이 쓰시는데요. 참 독하기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런 거볼때 저는 여러분들께 늘 독학을 권해드리지만, 그냥 코끼리 다리 만지는 정도, 그냥 거기서 계속 맴도시는 것 같아요. 독학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여러 타입이 있으시겠지만, 좀 앞으로 진도를 나갈 수 있도록 정말 흥미를 가지시고 본인이 그 사주 공부가 정말 재밌으시다면 그냥 그 자리에서만 맴돌지 마시고요. 조금 앞으로 한번 나가보세요. 단어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글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막 어렵게 막 편인이 도식되고 이런 표현 잘안 쓰잖아요. 여러분들 귀에 이해가 될수 있도록 최대한 연구를 하고 좀 접근을 하는 편인데, 뭐 도식이 어쩌고, 뭐가 어떠고, 뭐 이런 단어를 썼을 때 너무 과하게 그 단어에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왜 되도록이면 단어 안 쓰면 제일 좋고요. 요즘 참 우울한 뉴스들만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빨리 좀 진정이 돼야 될 텐데요. 언제쯤 외출을 할수 있을지 걱정되네요. 자, 무토입니다. 한번 볼게요. 이제 비견이죠. 같은 무토가 옆에 있으니까. 그리고 금, 경금이죠. 경금은 식상이 자리에 있죠. 식신이라고 적습니다. 네, 비견이 하나 더 있네요. 자수는 어디 있습니까? 재성에 있죠. 네, 재성에 있는데 정재라고 적습니다. 임목은 관성이죠. 편관이라고 적습니다. 자, 이렇게 적어 놓고 이제 환경지 정리를 또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오늘이 무토가 사실 이제 병화의 기운을 빌려서 쓰는 글자라고 보시면 좀 쉬워요. 그러면 사오미 때 여름에 왕성한 글자가 되다 보니까 그럼 임묘지는 그 앞에 봄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임묘지의 이는 장생지가 되는 겁니다. 봄이니까. 그리고 해자축의 자입니다. 해자축의 자가 절태양지의 태지가 되겠죠. 그리고 신유술. 이제 여름에 왕성해졌던 것이 신유술. 이때 병사, 임묘. 즉, 임묘가 되는 거고요. 에너지를 다 써서 임묘가 되는 겁니다. 오늘 임묘지 날인데 일진을 보는 것이니까 이 임묘지에 가라는 글자가 무토 말고도
또 있죠. 병화도 인묘가 됩니다. 지금 제가 적었던 이 병화도 인묘가 되고, 병화는 인성인데 이건 이제 편인이죠. 그리고 또 혹시 있을까요? 뭐쭉 생각을 해보시면, 인묘지는 이제 진술충미이고, 술이라는 글자는 가을이었으니까, 가을 마지막 글자에서 가라는 글자. 또 목기운이 더 떠오르시면은 공부를 조금 하신 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글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술이라는 글자에서 을목도 임묘를 합니다. 을목이죠. 목은 관성입니다. 정관이죠. 정관도 임묘를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 임묘지고 병화 또 을목 그리고 비견인 무토도 이렇게 임묘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천간 글자에서 병전이 되는 구조가 보이실 거예요. 무인월에 무술이기 때문에 무무가 이렇게 서로 만나게 되죠. 이 무토는 기토가 이제 기대고 싶을 만큼의 안정감을 느끼는 글자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좀 활동이 넓어지겠죠, 아무래도. 요렇게 두 개가 지금 보이시잖아요. 광역성입니다. 널리 지금 퍼지고 있죠, 어떤 일들이. 개인적으로는 빨리 사그러들었으면 좋겠어요. 무시무시합니다. 계획된 일이라고 하더라도 참 무시무시합니다. 시기를 한번 보죠. 경자년이죠. 초반입니다. 임수의 영향이 이렇게 치우쳐져서 현재 영향을 부리고 있고요. 무인월입니다. 네, 무인월은 모토가 7일 지나갔고, 병화가 7일 지나갔고, 우수를 기점으로 해서 현재 갑목에 16일 영향권이 들어있고요. 아무래도 갑목 영향권이라서 저희가 지금 좀 세게 겪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술토 속에 들어있는 글자도 이제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글자 속에 이제 신금도 물론 들어있고, 정화 열기도 들어있고, 무토도 또 들어있어요. 오늘따라 무토가 굉장히 활동이 좀 세지죠. 이 무토가 무엇입니까? 나와 내 주변 사람도 되지요. 내 주변이라 하면 친구라던가, 가족이라던가, 나를 포함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과의 이슈가 오늘 커집니다. 술은 뜨거운 글자고, 거기다가, 인과 술이 만났으니, 여러분도 혹시 지지 글자 중에서 말 글자인 오화. 지금 여기는 없어요. 근데 오화만 있으면 불의 영역이 세지거든요. 오늘은 폭발합니다. 지금 밑에 글자 지금 잘안 보이실 텐데 제가 위에다 적을게요. 여기 호랑이랑 말 글자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오 글자가 땡겨져요. 왜냐면 삼합의 구성을 채우기 위해서 오화라고 하는 글자를 이렇게 땡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화는 오늘 여기서는 나를 서포트해주는 글자이고요. 예, 그것은 정인. 전체적으로 불균이 세지네요. 전체적으로. 합의 운동성으로 인해서 불기운의 역할을 끌고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폭발의 힘이 커집니다. 폭발성. 갑자기 어떤 수치가 확 튀어오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일이 폭로도 될수 있고, 또 살아남기 위해서 그 강아지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멍멍이 글자잖아요.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버럭할 수도 있어요. 덤벼드는 거죠. 덤벼드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자신의 어떤 커뮤니티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범죄와 전쟁을 하고 계신 분들은 자기 자신을 잘 지키면서 다치지 않는 방향으로 잘좀 보호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술일이잖아요. 저는 조금 이날이 좀 무섭네요. 이거 만세록을 좀 보니까 좀 칠판이 좀 복잡해졌는데 폭발성. 그거 다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이슈.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안에서 볼 때, 이게 일이라고 하는 게 지금 간목에 이 서포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물론 약해진 힘이긴 한데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오늘. 이거 잘라줄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조금 무섭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이제 간목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간목일간 분들은요, 여기 지금 오행상생을 보시고 따라오시면 되는데, 여기 간목분들은 어떤가요? 보시면 간목일간에서 편재가 들어왔죠. 편재가 들어왔고, 그리고 환경지로는 양지에 놓이게 됩니다. 금전운이 올라갑니다. 상승세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급여나 다름없는 어떤 보너스를 받게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보상의 의미를 담은 기타 소액의 금전을 계좌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금전운이 좋다는 거죠. 근데 그 금전운이 얼만큼 본인이 와닿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래저래 소액의 묵은 돈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지원을 받는 의미의 보상 의미의 돈도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을목을 보겠습니다. 을목분들 같은 경우는 정재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지로는 인묘지환경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이동이 막힙니다. 인묘지이기 때문에 그것도 재성은 이제 작은 변화, 특히 정재는 작은 변화인데 이동이 막힐 수가 있고 부동산 운조차 머뭇거릴 수가 있고 또 팔고자 하는 매매 운도 이루어지지 않고 금전에 대한 융통이라던가 그리고 소비 이런 것도 다 멈춥니다. 오늘 완전 스탑됩니다. 을목분들은 멈추는 날입니다. 이제 병화를 보겠습니다. 병화분들은 식신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지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묘지에 놓이게 되죠. 대량으로 내가 뭔가를 사모으거나 물건을 또 특정 물건들을 축적을 하게 되는 하루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의 업무도 어떤 업무가 이루어지냐면 집계를 한다거나 총괄을 하신다거나 합산을 하는 일을 할수 있어요. 인묘지기 때문에 모은다는 거죠. 이제 정화를 보겠습니다. 정화분들은 상관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지로는 양지에 놓이게 되는데요. 나 자신이 만든 어떤 조직이나 단체가 괄목할 만큼 눈에 띌 정도로 성장을 했다는 것을 외부에 오픈을 하거나 보이게 되는 날이 될수 있습니다. 뭔가 발표하는 날이 될 수도 있어요. 또 본인의 포지션에 대한 외부에서의 관심도가 굉장히 소폭 대폭 증가되는 하루가 됩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이제 무토를 보겠습니다. 같은 글자가 들어왔습니다. 무토 일간 분들은요. 비견이라고 합니다. 비견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인묘지에 놓이게 되는데요. 나 자신이나 주변 가족, 친구들의 발이 묶일 수가 있어요. 어떤 한 장소에 묶일 수가 있고 그래서 이동이 제한될 수가 있고 인묘지니까 전체적으로 발전이 멈춥니다. 일이 잘안 돌아갑니다. 이제 기토를 보겠습니다. 기토분들은 겁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양지에 놓이게 됩니다. 동업자라던가 동조자, 나에게 팬이 될수 있어요. 동조자라는 것은. 그리고 친구들이 나를 도와주려고 움직이는 하루입니다. 바로 어떤 목적을 실행을 할수 있기보다는요, 다음 훗날을 준비하게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뭔가 산다거나 준비한다거나, 기획을 이제 차근차근 하시게 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경금을 보겠습니다. 오늘 인성이, 그것도 편인이 들어왔습니다. 환경지로는 쇠지에 놓이게 됩니다. 부모님께 지원을 받게 될 수도 있고요. 할아버지, 할머니께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던, 나에게는 조부모나 부모님 쪽으로부터 도움이 들어올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대가를 받기 위한 거래라던가 그런 대가를 위한 약속을 하시게 된다거나 어떤 기관과의 계약을 맺게 될수 있는 날이 됩니다. 그런 계약의 성사가 되겠습니다. 이제 신금이죠. 신금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인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지로는 관대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욕심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말은 앞서는데 그만큼 일처리 실력이 따라주지 않아서 굉장히 안타깝고 답답해지고 아쉬움이 남을 수 있습니다. 시작은 매우 거창했는데 이제 끝이 좀 부족한 하루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수를 보겠습니다. 네, 편관이 들어온 날이고요. 그리고 환경지로는 관대지 환경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오늘 직장이나 일터에서 싸우실 수 있어요. 잘못하면. 말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
본인을 안 이꼽게 여기는 사람들에게서 시비를 또 당할 수가 있고요. 시비 거는 거. 그래서 대리분이 들어올 수 있는 날입니다. 나 자신의 생각이 또한 굽히지 않고 조화가 잘 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강하다고 느낌이 갈수 있기 때문에 좀 순화시켜서 표현을 전달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주변 분들과 혹시라도 의견 대립이 강하게 부딪힌다고 해서 말다툼이나 언성이 높아지지 않도록 주의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계수를 볼까요? 계수분들은 정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쇠지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회사 일이 평소보다 좀 안정적이고요. 또 주변 사람들 도움이나 어떤 지원을 받게 됩니다. 또 아이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식도 든든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자식에게 심지어 나이를 떠나서 내가 좀 기대고 싶다. 그래서 의지가 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계수분들도 오늘 조금 흐름이 안정적이네요. 자, 이렇게 좀 빠르게 전체적인 일간 운세를 또 일진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언제나 감사드리고요. 네, 가끔 그냥 댓글에 본인 것만 보고 쑥 나가시는 분들 계시는데 혹시 자신의 일간 타임라인을 아시면은 거기 댓글에 숫자를 좀 적어주시면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매일매일 타임라인을 적었는데 이제 조금 힘이 붙여서 쉬고 있어요. 대신에 여러분들 한 분이 하나씩만 타임라인을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몇시몇 분에 뭐 기토 이런 식으로 아시는 분들은 댓글 적어주시면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 때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모두 건강 잘 챙기세요.